안녕하세요. 방구석 예술가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개인전을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동에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인사동에서 열리는 친한 작가님의 개인전을 보러 왔고요. 저녁엔 여러 명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초대전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선은 개인전이 열리는 전시를 먼저 가기 위해 선물을 사야 하겠습니다. 인사동은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미술 전시를 좋아하는데요. 인사동은 갤러리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무료 관람이어서 부담 없이 작품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제 지인 이정희 작가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현대 민화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의 영광과 함께 프랑스 연수 3개월과 레지던스를 모두 무료로 받으셔서 작년에 프랑스를 다녀오셨고요. 올해는 인사동에 위치한 이곳 가나 인사 아트센터에서 개인전까지 여셨습니다. 재작년에 저에게 대상을 타셨다고 말씀하시고 홀연히 프랑스로 떠나셨답니다. 자, 여러분들, 대상 작품이 이런 것입니다. 잠깐 작품 관람을 하실까요? 보면 이런 거에서 강렬하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런 면 자체가 그냥 크게 글씨하고 해서 그림일 수도 있고 그 글씨로 볼 수도 있고 저희 책가도랑 같이 합해져 있어서 책이 원래는 텍스처가 있잖아요. 그 텍스처가 있으니까 책가도 하고 이 한글 글 문자도 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공존하게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글씨로 볼 수도 있고 책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수 있게 표현이 있거든요. 이음을 항아리로 생각해서 위에서 본 모습으로 해서 하는데 만병도하고 합할지 거예요. 근데 만병은 생명이 나오는 곳이라고 동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안에 모란꽃으로 볼 수도 있고 안에 생명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심장이라고 생각해서 심장 형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운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근원이 되는 것들을 했을 때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원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지혜가 생기고 사람 지금의 삶이 생겼으니까 책을 같이 넣고 이곳은 갤러리 N이라는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고요. 김석영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여행전이라는 단체전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체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27명의 작가가 한꺼번에 모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갤러리 M이 기획한 신년 이벤트. 매해 이 이벤트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상품은 바로 개인전 1회권입니다. 이곳 인사동 갤러리엠에서 개인전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참가할 수 없지만 아트페어나 단체전 등 갤러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런 기회들도 생겨납니다. 사실 작가로서 개인전을 열거나 아트페어를 나가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게 자신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보여야 하고 판매까지 이루기 위해선 홍보의 목적이라도 전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수가 음반을 만들고 그 음반을 어디에선가 틀어야 대중들이 들을 수가 있는데 레코드점이나 멜론 같은 사이트를 통해 선보이는 방법처럼 미술 작품도 이런 홍보의 수단으로 갤러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갤러리와 작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럼 갤러리에서 많은 돈을 들여야 이런 전시도 이벤트도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갤러리와 많은 관계를 가져야만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신진 작가나 이제 막 작가로 시작하길 바라는 학생분들은 공모전이나 청년 작가 기획전과 같은 많은 전시 기회들을 찾아보고 도전해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트허브라는 작가들의 성지배, 작가 지침서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작가 공모 카테고리에서 자신과 맞는 공모전을 찾아 준비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이처 갤러리 대표님이시자 작가님이신 정혜원 자 이제 여러분들도 공모전이나 기획전시 많이 참여하셔서 작가활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방구석 예술가 한성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벤트에 무엇이 당첨되었냐고요? 27명 중 1위는 개인전 티켓, 저는 결승 진출. 1등 개인전 하는 건가요? 부모집